오늘은 스쿼트나 런지, 기타 하체 운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족저근막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꼭 영상을 보시며 따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이라는 섬유 조직으로 된 막이 있습니다.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고 걸을 때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오래 걸어서 무리가 됐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스트레칭을 너무 안 하고 살아서 조직이 뻣뻣해져서 손상이 오는 경우입니다. 우선 공을 이용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마사지 볼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밟아서 꾹 눌러주면 되는데요. 족저근막 위치에 공을 밟고 발가락을 살짝 당겨주고 제법 아플 만큼 꾹 눌러주면 됩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눌러만 주셔도 되고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줘도 됩니다. 함께하면 효과적인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발목을 당기고 발가락을 손으로 감싸 당긴 상태에서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종아리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고요. 스트레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근육 강화 운동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동작을 하면서 발가락과 발바닥을 오므리면서 힘을 쓰는 동작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은 우리 몸에 체중을 받치고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발이 편해지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발이 받는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발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 발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칭과 발바닥 운동을 꾸준히 해서 튼튼한 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